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수업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세교재가 28회 대비 공시법령 세교재 이제 다 받으셨으면은 그 세교재로 이제 요것을 갖다 6월 달까지 학습할 거니까 이제 요거 10월 28일 시험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요 교재를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다. 6월 달까지 요걸 사용하니까 요걸 6월 달까지 3회 순환 반복으로 1월, 2월 순환, 3월, 4월 순환, 5월, 6월 순환. 3회 반복으로 가장 오랫동안 볼 기본서니까 요걸 좀잘 봐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프린트물 대체가 요 교재 아파트 가자 문물이었으니까 그대로 교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46페이지 새 교재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일주일 전에 했던 얘기를 갖다 이제 다시 되짚고, 고기를 계속 이어서 나가는 이제 순환 과정이니까. 자, 이제 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게, 요 지적이라는 걸 다뤘습니다. 부동산 공시법령 중 지적 파트가 있고 등기 파트가 있고 부동산 정보를 거래하는 자들이 거래하고자 하는 자들이 국가의 공적 장부를 보고 부동산을 거래하라고 국가에서 부동산을 공적 장부에 관리하는 제도를 부동산 공시제도. 그가 부동산 공시제도가 지적제도하고 부동산 등기제도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지적제도 얘기를 이제 스타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지적은 자 토지와 관련된 정보죠. 부동산 중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어디에다가 하냐면 지적 공부라는 공적 장부에.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하는 법제도를 갖다가 지적제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요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장의 법전의 제목이 지적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하는 토지는 모든 토지를 등록 관리하고 자,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할 모든 토지란 대한민국의 토지입니다. 한반도 및 부속도서. 그러면 지적공부에 모든 토지를 등록 관리할 때 모든 땅을 한꺼번에 다 등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 단위로 만들어서 그걸 지적공부에 등록해야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하나의 단위를 갖다 법률용어로 필지 이렇게 배웠고. 자, 그럼 필지 정보를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해야 되는데 그걸 등록하는 국가의 공적 장부 명칭을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요 지적공부가 총 일곱 종류가 있는데, 자, 오늘 들어갈 겁니다. 대장과 도면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대장이라는 지적 공부, 도면이라는 지적 공부.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대장과 도면이라는 지적 공부에 필지 정보로 그걸 갖다 등록 작업을 해야 됩니다. 등록은 누가 등록을 하느냐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제가 국장. 모든 토지를 등록 관리하는 권한을 우리나라 공간정보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이 학원이 위치한 곳의 토지도 요 모든 토지니까 요걸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는데, 학원이 위치한 곳이 행정구역이 동작구 노량진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작구 노량진동의 토지를 필지별로 소재 지번 채용 면적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찾아와서 등록 관리할 수 없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권한을 갖다가 위임해 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노량진 토지를 필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하는 동작구청장을 이끌어서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해놨었죠. 지적소관청인 그러면 노량진동 토지를 관리하는 동작구청장인 지적소관청은 자신의 고유 권한으로 지적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으로서 지적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지적 업무를 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필지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이 필지와 관련된 정보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의 표시가 있고, 토지 소유자에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 그러면 지적공부라는 일곱 가지 장부에는,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라는 정보와 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두 가지 정보 중
이두 가지 정보를 갖다 필지 정보를 갖다 등록 관리하는 공적 정보가 지적 공부 말고 등기소에 등기부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하나의 토지를 갖고 두 개의 공적 정보에 이원화 시켜서 관리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취하다 보니까 업무의 중복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업무 그나마 효율화를 위해서 한쪽 국가기관에 다른 쪽 국가기관에 포인트를 달리해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지적 공부라는 공적 장부에는 토지 무엇과 관련된 정보에 포인트를 두어서 관리하느냐 하면 토지 표시라는 정보를. 그다음에 토지 표시라는 정보는 민법에서 배우는 게 권리,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라는 법률 용어를 배웁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뭐 권리라는 이제 이름을 배우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정보를 학문상 관념적인 정보라고 하는데 권리의 객체, 대상이 되는 걸 객체라고 하는데 권리의 객체가 되는 건 물건입니다. 그럼 물건은 눈에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필지라는 토지가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건에 관한 정보를 갖다 토지의 표시라고 법률 용어를 읽었습니다. 그럼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 토지라면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 땅, 행정구역, 노량진동, 몇 번째 땅인지 10번, 땅 용도 뭐로 사용되는지 지목, 대, 그 땅의 소유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경계, 그 땅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면적. 그러면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자 물건에 관한 정보를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면 토지의 표시. 지적 공부에는 이쪽에 포인트를 두어서 관리하고 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지적 공부에는 관리해주지만 등기소에서 등기부라는 정보에 주안점을 두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정보는 등기 자료가 전산 자료가 넘어온 등기 전산 자료를 갖고 해당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란 지적 공부에 토지 소유자는 변경 작업만 합니다.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관리는 하긴 하지만 어떤 자료가 넘어와야지만 이걸 할수 있느냐? 등기 자료 넘어와야 이걸 구청장이 건들 수 있는 거지. 등기 자료 넘어오지 않으면은 이건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 독립적으로 건들 수 있는 자기가 권한을 발동 법에 근거해서 권한을 발동해서 독립적으로 건들 수 있는 정보는 어떤 정보냐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 이쪽만을 독립적으로 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게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에 토지의 소재를 등록하는 거. 그다음에 지번을 등록하는 거.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땅의 용도인 지목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 경계를 갖다 그려주는 거. 면적을 등록하는 거. 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지적 공부라는 장부에 등록하는 행위를 일컬어서 법률 용어로 토지의 표시. 가장 기초의 이제 문제로 나오는 거. 다음 토지의 표시인 것은 아닌 것은. 그러면 이 지금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아닌 정보. 이쪽에 해당하죠? 소유자의 성명이나 소유자의 주소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행위는 절대 토지의 표시가 아니다. 예, 구분하는 기출 문제 반드시 시작을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행정구역 명칭을 등록하는 걸 토지의 표시 중 소재의 표시다 이렇게 부르고, 지번의 표시란 이 노량진동 행정구역 안에 다른 필지와 그 해당 필지를 변별하기 위한 번호를 갖다 부여하는 걸 법률 용어로 지번의 표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까지 이제 지난주에 나갔었죠. 지목을 표시한 다음은 그 필지 쓰이고 있는 주된 용도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걸 법률 용어로 지목의 표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된 용도가 몇 가지가 있냐면 28 종류의 용도가 법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는 지적 소관청은 필지 지적 공부의 지목이라는 법률 용어를 등록할 때는 법에 정해져 있는 28 종류 중에 어느 하나로만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들어가는 얘기는 구청장인 지적 동작구청장인 노량진 땅을 필지를 관리하는 동작구청장은 그 땅이 뭐로 사용될 때 법의 28가지 중에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사용될 때 어떤 이름으로 그걸 갖다 구분해 나가는 작업을 이제 오늘 시작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여러분들 교재 4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양가로 3 지목의 구분 찾으셨습니까? 예, 네, 그럼 지목의 구분이라는 게 법에 나와 있는 28 종류의 용도를 갖다 법률상 구분해 나가는 작업이죠. 예, 그거 시험 문제 한 문제 배당이 꼭 떨어집니다. 날 수도 있어요가 아니라 꼭 나요.
아니 뭐 지금서부터 찍고 공부하셔도 돼. 근데 이건 어려운 공부는 아닙니다. 한번 정도 정독으로 읽으시면은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난이도는 하난이도, 가장 쉬운 난이도로 나기 때문에 크게 분량은 많아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쭉쭉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 핵심 체크 나와 있고 지목의 종류 해놓고 전답 쭉 과수원 목장 해놓고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 쭉 단어가 나오죠. 그 개수 쉬어보면 총 28종류입니다. 그거 보시면은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47페이지 자 기출문제 24에 보셨죠. 문제 유형 패턴을 보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한번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고르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28가지 이름에 해당하는 거 하나를 찾아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초지, 선화지, 저수지, 항만용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이름은 지금 있는 28종류의 하나는 5번 유원지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시법령에서도 시험 문제 출제되거니와 부동산 학개론 1차 과목 배우죠. 1차 과목 학개론 문제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학개론 쪽에서 시험 문제는 더 많이 출제됩니다. 요 가장 기초 문제 정도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형광펜 꼭 준비물 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1 전서부터 자, 전이라는 지목은 어떻게 사용될 때 전으로 등록하느냐면 자, 형광펜 키워드 치십시오. 준비하시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형광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형광펜. 자, 그 다음에 곡물, 원회작물 가로 건너갈게요. 약초, 복나무, 땅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 형광펜. 식물을 주로 재배 형광펜. 두 개의 지금 문장에 형광펜 쳐지셨어야 돼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식물을 주로 재배. 그게 형광펜이 치셨으면은 비교가 되셔야 됩니다. 네모 박스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때도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이에요. 예. 자, 이 답이라는 2번 코드로 가보세요. 하단에. 자, 형광펜.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 형광펜. 벼연, 미나리, 왕골 그대로 냅두세요. 식물을 주로 재배 형광펜. 자, 그럼 두 개를 한번 구분해보지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난다는 거죠. 그럼 공통점에 해당하는 문장이 전과 답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문장이 형광펜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문장의 공통점? 식물을 재배하는 땅으로 이용될 때 등록하도록 법에 구분되어 있는 지목이 전과 답이야. 그러면 언제 전으로 등록하고 언제 답으로 등록할 거야? 그게 차이점이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이용 직접 하여 경작하게 되면은 답으로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경작하게 되면 전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시험 문제 공통점이 무엇이요? 차이점이 무엇이요? 구분해 나갈 줄 아시면 시험 문제는 100% 접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 코드 전에서 보십시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회작물 나오는데 가로가 법전에 있죠. 가로 과수류는 제외 형광펜. 과수류는 왜 제외하느냐면 그러면 만약에 사과, 배, 밤 이게 과수류죠. 과수류를 재배하는 것은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하는 거 맞아. 그러면 전으로 등록해야 될 텐데 과수류일 경우는 제외하래죠. 전으로 등록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왜 전으로 등록하지 않느냐 하면은 자 교재를 한 페이지 48페이지로 넘기시면 3번 코드 과수원 찾으셨습니까? 예, 별도의 지목을 전에서 따로 빼갖고 만들어놨어. 예, 어떤 지목으로? 과수원이라는 지목으로. 그럼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작물을 재배할 때는 다 전으로 등록하는데 재배하는 작물이 과수류일 때는 전 말고 별도의 지목으로 따로 등록해줘. 어떤 지목의 이름으로? 과선이라는 지목으로 따로 등록해줘. 이렇게 법에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과수 원에 해당하는 땅의 용도 사과, 뱀, 밤, 호도, 귤 그런 거 밑줄 형광펜 전혀 필요 없어. 그게 과수류인지 모르고 사과가 과수류인지 과수류일까? 이걸 모르고 글자 읽는 분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또 밑줄 뭐하러 쳐. 예. 물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하는 작물은 전으로 등록한다. 그런데 그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이 과수류일 땐 전 말고 별도의 지목을 따로 만들어놔서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과선이라는 지목으로. 자, 그런데 과선에서는 두 번째 문장이 두 번째 줄에 마침표 다음에 가죠. 다만 찾으셨습니까?
예, 자, 거기는 형광펜 치시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다 만이라고 나와 있는 데는, 자, 제가 밑줄 하면은 이걸 갖다 형광펜을 칠하는 거지 않습니까? 밑줄은 그냥 쭉, 형광펜을 쭉 그세요. 다만서부터. 다만을 이렇게 형광펜을 동그랗게 치하고 쭉 문장 끝까지 그세요. 교재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 그러면, 자, 거기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서로 약속인데, 형광펜으로 이렇게 긋은 건그 지목으로 해당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형광펜을 긋는 것이고, 밑줄을 그르는 건 해당 지목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그 해당 지목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때 밑줄로 이제 긋는 작업을 갖다 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 책을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통일시켜서. 그러면, 자, 이제 보시면 다만 이렇게 하시라 했죠. 다만이라는 거 형광펜을 이렇게 동그라미 해갖고 그 문장을 갖다 밑줄로 쭉 긋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끊으셨습니까? 그럼 읽어볼게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과수원 안에 과수원 집주인이 사용하는 거주하는 건축물 부지는 과수원으로 못하고 뭐로 한다?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종된 용도가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었을 땐다 양립할 수가 있었는데, 종된 용도 편익의 목적이 대일 때는 주된 용도 토지 안으로 양립하지 못한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거 하나가 예입니다. 그러면 자, 한번 이해해 보죠. 과수원으로 사용되는 땅 울타리 안에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데, 동남쪽의 밑에는 자투리 땅으로 밭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투리 땅 밭을 전으로 따로 등록한다. 과수원 집주인의 땅이면은 과수원 필지 안으로 밭도 편입시킨다, 양립시킨다. 그 다음에 과수를 갖다 수확하면, 가을에 수확하면 그거를 갖다가 철 시세 좋을 때 팔아먹으려고 그걸 저장했다가 시세 좋을 때 이제 명절 때 그럴 때 팍팍 출하해갖고 내놓죠. 그러면 수확하고 그걸 갖다 1년 정도는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저장 창고가 있어야죠. 그 용지가 창고 용지라고 하는 겁니다. 별도 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고 용지가 독립적으로 설치된 게 아니라 과수원 안에 사과 저온 저장 창고가 있으면 그것도 사과 과수류를 갖다 저온으로 오랫동안 보장하려고 부속 시설물로 저온 저장 창고를 갖다가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로 창고 용지로 필지 구획하지 아니하고 과수원 집주인의 땅이라면 과수원 필지 안으로 양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과수 농사 짓는 데하고 텃밭으로 사용되는 전하고, 그 다음에 사과 저온 저장 창고까지는 다 과수원 안에 필지로 편입할 수, 양립할 수 있는데, 과수 농사를 짓고자 하는 집주인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과수원 안으로 양립하지를 못하고 대로 필지 구획을 따로 하도록 법에 제한을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가요. 자, 여러분들 4번 목장 용지 가보실래요? 자, 그리고 자, 형광펜 드시고 형광펜으로 갑니다. 기역번. 축산업 낙농업하기 위하여 초지 형광펜. 초지 형광펜. 밑줄이 아니라 형광펜이요. 자, 초지는 풀 심어놓은 데죠. 왜? 가축은 초식동물이 원칙이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 축산법 2조 1호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용한 축사 형광펜. 디귿번. 기역 니은 토지에 저속된 부속시설물 형광펜. 형광펜은 그 해당 목장용지에 해당할 때 어디를 목장용지로 등록하는지가 형광펜, 우리 약속, 저하고 여러분하고 풀 심어놓은데, 가축 밤에 주무시는데 축사, 그다음 부속시설물, 건초 보관하기에 건축물 지어놓는 게 부속시설물이죠. 그다음 자재, 목장, 가축 기르기 위한 자재들 보관하는데 그게 부속시설물입니다. 다 목장용지. 자, 그러면 위에 줄로 가셔서 다만 보이십니까? 다만은 항상 이제 형광펜 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똑같은 구조, 우리 만들기.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다만 과수원 안에 주거용, 아니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목장용지가 아니다. 대로 따로 필지 구획해야 된다. 이거 똑같이 걸리는 거죠. 왜? 종된 용도의 편익이 목적이 대일 때는 주된 용도 토지 안으로 양립하지 못한다. 자, 또 하나 갑니다. 자, 교재 여러분들 27 코드로 가야 될 텐데. 57페이지. 57페이지. 27 상단에 26, 그 밑에 두 번째 27 코드 묘지 있습니다. 자, 이제 묘지 형광펜 먼저 드시고, 어디를 묘지로, 땅을 어떻게 이용될 때 묘지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냐면, 자, 사람 시체 유골 매장된 토지 나오죠? 매장 형광펜. 땅속으로 묻는 곳으로 이용하는데 그걸 매장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공원 형광펜, 묘지공원.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조 9호 규정에 봉안시설 형광펜, 봉안시설 형광펜. 자, 됐습니다. 세 군데 키워드가 해당 27코드인 묘지로 등록하는 데입니다. 사람 묻는 대로 이용하는데 매장. 그 다음에 공원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어떤 공원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묘지공원이라고 이름이 공원 이름이 붙어 있는데 세 번째 봉안시설로 사용되는데 봉안시설은 여러분들 납골당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납골탑이라는 거, 납골묘라는 거, 세 가지를 봉안시설이라고 해요. 봉안당, 봉안탑, 봉안묘. 옛날에 납골이라는 용어를 순화시켜서 용어를 바꾼 겁니다. 봉안이라고. 그러면 봉안당, 봉안탑, 봉안묘를 세 가지 시설을 봉안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봉안당으로 사용되는 토지, 봉안탑으로 이용되는 토지, 봉안묘로 이용되는 토지 시설물로 이용되는 데를 지목을 묘 지로 등록하는 겁니다. 세 군데 묻는 대로 이용되는데 묘지공원 조성돼 있는데 봉안시설로 이용되는데 지목은 묘지로 등록한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문장이 나오죠. 다만 똑같은 방식 밑줄로 가야죠. 이건 묘지 관리를 위한 관리 사무실 건축물 부지는 묘지로 하지를 못하고 대로 따로 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 종된 용도의 편익이 목적이 될 때는 주된 용 토지 안으로 양입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자 원위치로 오셔서 48페이지가 원위치죠? 48페이지 원위치 오셔서 자 그러면 종된 용도의 편익이 목적이 대이어서 주된 용도 토지 안으로 편입하지 못하는 제한을 걸어놓은 법전에 규정돼 있는 사유가 몇 가지밖에 없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이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갖다가 반복해서 순환해서 반드시 시험에 출제할 겁니다. 첫 번째,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 두 번째,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지. 세 번째, 묘지 관리를 위한 사무실 건축물 부지는 주된 용도 토지 안으로 양입하지 못한다. 시험 미리 시험 문제까지 다 찍어드릴게. 절대 못 바꿔요. 이세 개를 로테이션 시켜서 계속 출제하는 겁니다. 작년 27에는 요세 번째 거27코드가 났고, 그 전에는 목장용지 쪽 코드가 났고, 그 전에는 과수원 쪽다 계속 이게 순환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자 이제 49페이지 임야 갈게요. 5. 임야는 뭐로 이용되는데 임야로 등록하느냐 하면은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형광펜. 수림지, 중림지, 형광펜. 수림지, 중림지. 형광펜 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끊고, 다시, 암석지, 자갈당, 모래땅, 형광펜. 습지, 황무지, 형광펜. 세 개로 구분을 지어서 반드시 잊지를 말고. 자, 형광펜이 세개 지금 달라고 묶여있죠? 자, 이제 필기구 드시고. 첫 번째, 단락, 수림지, 중림지, 한 바운드리 형광펜 쳤죠? 자, 거기 나무. 이렇게 쓰십니다. 나무. 암석지, 자갈당, 모래땅, 형광펜 치셨죠? 두 번째 바운드리. 돌. 한 글자. 돌. 자, 습지, 황무지, 세 번째 달라 있죠? 벌판. 벌판. 첫 번째 단락 형광펜 바운드리 나무라는 걸 젖혔어요. 그 나무 있는 곳으로 이용되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죠. 형광펜 친 데가. 예, 수림지 나무숲이죠? 중림 대나무숲이잖아요. 그다음에 돌 바운드리에 몇 개가 있어요? 돌. 세 가지 있잖아요. 암석, 자갈, 모래. 세 개의 바운드리 두 번째 바운드리 형광펜 친건다 돌이 있는 곳으로 이용되는 데잖아요. 황무지는 벌판이잖아요. 자, 나무, 돌. 벌판으로 이용되는 토지 지목을 갖다 등록할 때는 어떤 이름으로? 임야라는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 광천지. 자, 형광펜. 온수, 약수, 석유류, 형광펜. 용출구, 형광펜. 및그 유지, 형광펜. 자, 됐습니다. 그러면, 온수, 약수, 석유류는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법전에서. 온수가 땅 속에서 땅 위로 솟구쳐 오르는 구멍으로 이용되는 데를 용출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솟구쳐 오르는 구멍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법률용어로 용출구.
구멍 위에 용출된 온수약수 석유를 일정한 기간 동안 가둬둬야죠. 가둬두는 곳으로 사용되는 데를 그 유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지시키는 것은 가둬둔다는 거죠. 그러면 자, 어디와 어디까지를 광천지로 등록하는지를 갖다 시험에서 묻습니다. 범위가 용출되는 데하고 그 유지시키는 데까지만 광천지. 그러면 자, 두 번째 단락 문장으로 가서 두 번째 줄에 단 보이십니까? 단 보이시면 단은이라는 글자를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밑줄을 쫙, 그 다음서부터 가시라 했지. 밑줄 쫙. 그러면 광천지 안에 나와 있는 법조문 문장이라 하더라도 광천지로 등록을 안 하는데 볼까요? 자, 온수약수 석유류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하라죠. 광천지로 등록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에서는 반드시 맞는 문장, 긍정문, 틀리는 문장 두 가지 형태로 낼 수가 있는데 광천지인지 아닌지는 간단합니다. 내는 방식은 용출구하고 유지하는 데까지만 광천지. 그러면 용출구하고 유지하는 곳및 다른 곳으로 운송하는 송수관 부지를 광천지로 한다. 이렇게 걸고 넘어가면은 X가 된다는 겁니다. 어디는 절대 광천지까지가 아님. 유지하는 데까지만 끊어야 돼요. 운송하는 데는 광천지가 아닌 거기는 잡종지입니다. 참고로. 예, 자, 그다음에 염전 7. 염전 소금 염자에 밭전자입니다. 별도로 뭐 형광펜이 필요 없는데. 자, 그러면 단이라는 건 찾아서 밑줄 그으라 했죠.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문장. 단 동그라미 치고 밑줄로 쭉 가야죠. 천일제현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열 이용하여 바닷물을 끓여들어 소금을 만드는 제조 공장 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건 왜 제외하느냐면 공장 용지니까. 소금 염자의 밭전자인 염전이라는 지목의 이름은 천일제현 방식으로 소금을 채취하는 것. 채취는 사람이 그걸 갖다 소금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제조라는 건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데지 않습니까? 소금 공장은 소금 채취하는 곳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제조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장 용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염전이냐, 염전이 아니냐는 시험 지문에서 소금을 갖고 절대 구별하려고 하셨다간 100% X가 됩니다. 소금을 갖다 만드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소금을 채취하는 곳은 염전이고 소금을 제조하는 곳은 공장 용지이고 전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8대. 다음 강목 토지는 대로한다. 자, 이건 형광펜만 필요합니다. 기억본 갔죠? 자, 영구적 건축물 중 어떤 용도로 이용될 때 건축물의 용도가 뭐로 이용될 때 대로 등록하는지 주거 사무실 점포 형광펜 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형광펜 니은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의 택지 조성 공사 형광펜 택지라는 건 주거용 상업용 건축물 부지 조성 공사가 끝마쳐졌다는 것이죠. 예. 주거 사무실 건축물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문화시설은 그 앞에 뭐 극장을 안개할 필요는 없지. 공연 관람이 문화시설 아닙니까? 공연 관람을 위한 영구적 건축물을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사무실 점포로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문화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땅을 개발 공사를 끝마쳤는데 주거용 사무실용 점포 부지로 땅 조성 공사 끝마친 게 택지 조성 공사입니다. 예, 그러면 그 택지 조성 공사 끝마친 토지는 분양받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주거용 건축물이나 상업용 건축물을 질 거기 때문에 대로 등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자, 구 공장 용지. 이건 뭐 형광펜도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 공장 용지입니다. 제조업하는 곳. 자, 그다음에 10번도 형광펜 필요 없습니다. 학교로 사용되는 땅인데 학교로 사용되는 땅도 형광펜 전혀 필요 없습니다. 배울 학자에 가르칠 교자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땅으로 사용되는 땅으로 이용될 때 학교 용지입니다. 배우고 가르치고자 하는 먼저 중심된 건축물이 있어야겠죠. 그걸 교사라고 부릅니다. 애들 뛰노는 운동장이 있어야겠죠. 안에서 뛰놀고는 실내 체육관이 있어야겠죠. 그럼 배우고 가르치는 시설물과 관련된 거면 전부 다 학교 용지 연상하시면 되지. 이걸 갖다 시험에 틀릴 분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 지저분하게 형광펜 이런 거 치는 거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자, 11 주차장은 또 필요해요. 형광펜.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나오죠? 주차에 필요한에서 주차 형광펜.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에서 독립적인 시설 형광펜.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형광펜, 주차 전용 건축물 형광펜.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주차가 중요한데 차가 멈추는 행위가 주차지 않습니까? 차 멈추는 곳으로 이용되는 행위가 주차죠. 장기간 멈추는 게 주차죠. 잠깐 멈추면 정차고. 예, 그러면 장기간 멈추는 곳으로 이용되는 행위를 주차라고 하는데 그 장기간 멈추는 행위를 부속적으로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땅을 독립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독립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야 주차장으로 등록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부속 시설물로서 주차하는 곳으로 이용한다면 절대 주차장으로 등록될 수가 없고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의 고객을 확보하기 식당 운영하는 곳은 사무실 점포니까는 대가 된다는 거죠. 고객들을 자 고객들 음식 먹으러 온 사람들의 주차를 위해서 거기에 주차하는 공터 부지를 갖고 있으면 그 주차장에다 부속 시설물이다. 대부속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차 독립적인 시설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주차에 필요한 부속 시설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는 대가 되는 것이고 독립적인 시설로 주차하는 곳으로 사용되어야 또는 건축물이 그땅 위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어떤 거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할 때 주차 타워 건축물이 주차 전용 건축물이죠. 주차 타워 건축물로 이용 건축물이 건축돼 있어야 지목을 주차장으로 등록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럼 기억번. 자, 갑니다. 이건 밑줄로 갑니다. 주차장법 2조 규정이 노상 주차장, 부서 주차장 밑줄 그으시면 되죠? 길이 외 주차장이니까 도로일 거고 부설 주차장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거니까 주차장으로 절대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 넘겨 보시고. 이은번. 자, 이것도 밑줄. 자동차 판매 목적 밑줄. 물류장, 야외전시장, 미출. 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상하시면 되는데 중고차 매매단지 생각하시면 돼. 중고차 매매단지, 자, 업자들이 한 군데 모여서 중고차 매매단지에 자기 이제 구역 반도리 사무실 뭐쪽 컨테이너 놓고 앞에는 전부 다 중고차 깔아놨지 않습니까? 그거 차 주차돼 있죠. 그거 차 주차하기 위한 곳입니까? 차 팔라고 주차하는 겁니까? 차 팔라고 주차하는 곳이죠. 그럼 그 주차장이다, 독립적인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12 주유소용지. 주유소용지도 형광펜은 필요 없어요. 즉, 기역번 니은번에 해당하는 게 주유소용지인데 그걸 갖다 형광펜 건들면 책만 지저분해져.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주유소용지를 못 찾을 분 아무도 없어. 시험 지문에서 그대로 대입하면 돼. 기름 넣는 데가 다 주유소용지야. 기름 넣는 데가 뭐 간판마다 폴사인 박인에 의해서 거기에 뭐 현대 오일뱅크도 있고 LG 거 기름이 뭐지? GS 칼텍스도 있고 그다음에 SK는 뭐? SK 에너지인가? SK 에너지인가? 예. 네. 하여튼 여러분 기름 넣는데 거기가 다 주유소용지. 이거 뭐 시험에 밑줄 형광펜처럼 지저분해져 이거예요. 네. 기름 넣는 곳을 지목을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있다만 인식하시면 주유소용지라고 있다. 자, 그러면 가스도죠? 가스 충전하는 것도 주유소용지죠? 그러면 아닌 곳만 정리하시면 돼. 이제 밑줄로. 자, 거기 다만이 나올 거야. 주유소용지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문장 다만이 시작되죠. 다만은 밑줄로 꼭 동그라미 치고 가려놨죠. 자동차 전박, 선박, 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이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주유소용지 안에 법조문에 문장이 있는데 주유소용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아니냐? 자, 보세요. 현대 울산 현대 자동차 공장 안에 자동차를 다 완성을 하면은 자동차 테스트 하려면 기름을 잠깐 넣어야겠죠? 그럼 자동차 테스트용으로 그 현대 울산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주유기를 설치하면 그게 거기 주유소용지인가요? 아니죠. 공장용지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13. 창고용지도 지저분해져요. 뭐 건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4. 도로. 이건 건들 게 있어요. 기역번. 형광펜 드시고. 일반 공중 교통 운수를 위한 보행 형광펜. 차량 운행 형광펜. 니은번으로 가셔서. 도로법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 개설에서 도로 형광펜. 디귿번 고속도로의 휴게소 형광펜. 니을번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 형광펜. 자, 갑니다.
현금판에 친 곳은 해당 지목에 해당하는데 도로로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보행, 사람 걸어 다니는 데죠. 차량이 움직이는데, 차량 운행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도로법상 도로로 개설된 데가 어디냐면 국도, 지방도, 군도라는 명칭 붙어 있는 땅 아세요? 국도, 군도, 지방도, 고속도로 붙어 있는데 그게 도로법에 의한 도로 명칭이 붙어 있답니다. 거기 다 지목 도로로 등록하라는 거죠. 세 번째,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왜 도로로 등록하느냐? 장시간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 잠깐 쉬었다가라고 만들어 놓은 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사무실 판매 시설에 해당하지만 독립적으로 이용되는 판매 시설이에요. 차량을 장시간 운행하는 사람 쉬라고 만들어 놓은 판매 시설이에요. 차량을 장시간 운행하는 사람 잠깐 쉬었다 가라고 만들어 놓은 판매 시설이기 때문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가 아니고 뭐가 된다? 도로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네 번째, 어디에 진입하는 통로? 부필지상에 진입하는 진입로로 이용될 때는 다 지목을 도로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험에 날 수가 없는데, 자, 네 번째를 잘 고정을 하면 두필지상에 진입하는 진입로로 이용될 때는 다 도로로 등록하랬죠. 그런데 두필지상에 진입로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도로를 등록을 하지 못하는 데가 있으니까 시험에 나지요. 위로 가셔서 기억번 위에, 자, 문장이 다만이라는 데 찾으셨습니까? 다만. 밑줄 그으실 준비해. 다만 나오면 무조건 밑줄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볼게요.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 니을번하고 비교가 되셔야죠. 니을번 통로로 이용되는데도 도로인데 왜 지금 밑줄 친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하냐고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때는 지목을 도로로 등록한다. 단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통로는 주된 용도인 주거용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가 된다는 것이고, 공장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도 마찬가지로 공장 용지로 양입이 되니까 독립된 도로로 필지구역을 따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통로로 이용되는데 이렇게 그냥 나오면 지목은 도로이고, 통로 앞에 뭐시기 뭐시기 주된 용도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이렇게 나오면은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구별 작업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15 철도용지는 자, 형광펜 두 글자만 필요한데 교통운수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 찾으셨습니까? 궤도가 힌트입니다. 레일 설치해 놓은 길을 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일과 관련된 궤도와 관련된 시설물 연상하면 전부 다 철도용지입니다. 예, 그러면 레일 깔아 놓은 데 철도용지죠? 그 레일에 열차가 운행을 하면은 승객을 태워서 중간중간 쉬우는 역사가 있죠? 철도용지죠? 열차 운행 안 하면 그거 밤에 보관하는데 정비하는 데 전부 다 철도용지입니다. 예, 따로 뭐 거기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어요. 자, 16 지방. 자, 형광펜. 수 자연 유수 아그 오타 지우십시오. 숫자 지우시고 숫자는 지워주십시오. 오타 숫자 지워주시고 자연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형광펜 막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를 갖다 지목을 만들어 놓은 게 제방입니다. 막기 위하여 사용되는데 뒤에 한번 보죠. 방조제는 바닷물 막는 데죠. 그다음에 방수제는 그냥 물 막는데. 그 다음에 방사제는 모래 막는데, 방파제는 파도 막는데, 다 공통점. 뒤에 그럼 방조, 방파 그런 걸 형광펜 지저분하게 치신 분은 진짜 공부하는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 막는 대로 이용하는데만 연상을 찾아내면 되는 거지. 방조, 방파 그걸 갖다 밑줄 형광펜 쫙 방조 암기, 방사 암기, 방수 암기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 막을 방자들은 막기 위하여만 그럼 형광펜 키워드 치셨으면 막기 위하는데 지목 만들어 놓은 이름이 있지,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지, 그것만 연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7 하천으로 갑니다. 하천,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18 국어 있을 거예요. 19 유지 있을 거고. 자, 그세 가지에는 자,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17, 18, 19, 17 하천. 18 국어,
식구 유지. 이 세 가지는 물 있는 대로 이용되는 토지를 지목을 만들어놓는 게 법에서 세 가지입니다. 하천하고 국어하고 유지하고. 그러면 자, 요 하천하고 국어는 자 동, 움직일 동자인데 동은 뭐냐? 흐르는데. 물이 흐르고 있는 대로 이용될 때 지목을 만드는 게 두 가지. 하천과 국어. 물이 자 정적인데. 물이 그러면 정적인데라는 건 보관돼 있는데, 저장돼 있는데. 보관, 저장돼 있는 데가 정적이죠. 자, 왜? 머물 유자에 못 짓자니까. 도랑구자. 하천, 물하자. 그러면 자 흐르는데 크게 흐르냐 작게 흐르냐. 크게 흐르면은 하천으로, 작게 흐르면 국어로. 도랑구자니까. 보관돼 있거나 저장돼 있으면 크고 작고 안 가려. 연못 작은 데겠죠. 그런데 보관 저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호수 저수지 때문에 큰 데겠죠. 그러면 규모불문하고 정적인데 보관 저장돼 있는 데는 지목을 갖다 다 유지라는 지목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물로 이용되는 데 지목 만드는 게 세 가지. 흐르는 데냐, 보관 저장돼 있냐 먼저 그걸 구별하시고, 흐르면 크게 흐를 때와 작게 흐를 때를 법에서는 또 구분한다. 크게 흐르면은 하천으로, 규모가 작으면 도랑. 여러분들 실무용은 도랑. 산골짜기 계곡에서 이렇게 계곡마다 지류에서 물 원천 지류에서 내려오는 거 물 졸졸졸 흐르죠. 그게 뭐예요? 그게 국어예요. 국어. 그 지류 국어에서 그럼 시골 리 자연불학 거 마을 가운데를 지나가죠. 그게 도랑 국어예요. 그 지목이. 그러면 그 국어 골짜기 지류 자연불학 리 가운데 지나가는 도랑 국어 지류. 그럼 국어 국어 합류되면 그 다음 지점서부터를 뭐라 부른다? 그 다음 지점서부터를 하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국어, 국어, 지류가 합류되는 데서부터를 갖다가 다 하천. 그러면 하천은 이제 작은 하천, 소하천, 그 다음 지방 2급 하천, 1급 하천, 국가 하천, 이제 크기에 따라 이제 쭉쭉쭉 이제 하천을 갖다 관리할 관리권자가 이제 분류돼서 그 이름 명칭이 붙어나가는 겁니다. 국가 하천이냐, 지방 하천, 지방 하천이냐, 지방 1급 하천이냐, 2급 하천이냐, 소하천이냐, 준용 하천이냐. 전부 다 지목은 뭐냐면 한 천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천물이 큰 어느 정도 큰 물줄기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지류들이 있어야 된다. 하천을 합류되기 전에 물줄기 지류들을 전부 다 지목을 만들어는 걸 뭐라 부른다? 국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20 유지 고기 기르는데 고기 기르는 데로 사용되는 토지. 그걸 고기 기르는 데 사용되는 토지를 갖다 거기 형광펜 뭐 그런 건드리면 지저분해져요. 그거 못 맞추는 사람 없어요. 문제 나와도. 기를 양자에 고기 여자에 장소 장자인데 고기 기르는 장소와 육지에서 육상에서 고기 기르는 장소로 사용되는 토지 양의 여장이라는 지목을 만들어놨다 인식만 하시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수도용지 물 정수 하는데 뭐 이것도 밑줄 필요가 없고 형광펜도 필요 없고. 22 공원. 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 위해서 갖춘 시설 토지로서 자 형광펜 필요합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광펜. 자, 그 다음에 뒤에 공원 또는 녹지 형광펜. 어느 법률에 의해서 공원 및 녹지로 이용하라고 결정 고시를 해주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법률 명칭을 하셔야 돼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토지는 공원 및 녹지로 땅을 이용하라고 결정 고시를 해줘야 되는 토지를 갖다 지목을 뭐로 등록한다? 공원. 그러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를 갖다가 공원 및 녹지로 이용하라고 결정 고시됐죠. 그러면 하위 법령이 뭐냐면 도시공원법이라는 하위 법령에 의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 국회법에서 공원으로 이용하라고 용도가 결정되어 있는 토지인데 어떤 공원으로 이용할지 하위 법령은 도시공원법이라는 법령이 하위 법령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박스 보시면 자, 1. 국회법에인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되는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 그러면 국회법에 의해서 공원 및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어떤 공원으로 이용하는지가 구체적인 공원 명칭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공원 명칭들이 생활권 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 공원, 주제 공원으로 테마 공원인데 역사 공원, 문화 공원, 수변 공원, 묘지 공원, 체육 공원 이렇게 공원 명칭이 거기에 일시되어 있는 것만 해도 8가지 공원이 지금 법전에 일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지의 간판들은 지금 일시되어 있는 8가지 간판의 이름으로 그 땅의 간판에 입간판이 서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8가지 공원 입간판이 붙여져 있는 땅이 지적 공부의 지목이 두 글자로 등록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름으로? 공원 이름으로 등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점을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밑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원의 지목 결정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의 지목은 공원으로 하되 도시공원의 지목은 공원으로 하되라는 건 위에 8가지 이름으로 돼 있는 공원들은 지목을 뭐로 하되 공원으로 하되 자 이제 밑줄이 필요하죠. 무슨 공원은 묘지 공원은 공원으로 하지 말고 뭐로요? 묘지로 한다. 그러면 묘지 공원만 묘지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공원의 이름들은 다 지목을 뭐로 등록하냐? 공 원으로 등록한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절대 공원으로 보지 않는다. 국립공원 같은 거 연상하시면 돼요. 가까운 국립공원 설악산 있죠. 설악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으로 명칭이 붙은 게 아니라 국립, 도립, 군립이라는 명칭이 붙는 공원들은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인데 이 공원들은 자 지목을 뭐로 등록할지 절대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설악산 거 들어가면 출입국 관리사무소 있죠? 거기는 당연히 되겠지 뭐. 그 안에 유스 호스텔 뭐 있을 걸 호텔 있을 걸뭐 호텔 이름을 모르겠는데 거기는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 아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호텔이 거기는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그것도 뭔절 있는데? 절 있지 않나? 절 있어요. 아, 이거 뭐 저쪽 설악산 국립공원 건너편에 머리까지 신 분, 머리까지셨던 분 잠깐 죽으셨던데 백담사. 거기도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종교용지. 그럼 자연공원법상의 공원들은 자연공원법 한 필지를 공원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갖다 자연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관리권자에 따라 국립, 도립, 군립 이렇게 공원을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그 자연공원법상의 공원 안에 필지가 쓰이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뭐로 할지가 다 다르다 이렇게 이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 이 2번도 다른 교재 뭐 공부하신 구력이 있는 분들 보시면 10개 교재 중에 시중에 9개는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은 임야요 이렇게 하는 게 10개 교재 중에 9개 교재입니다. 공부를 참 헛했다는 거죠. 앞에서 앵무새처럼 떠들지 실제 실무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잘못된 강의를 갖다 뺏겨서 강의하는 분들, 그때 암기해서 강의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시중 교재 한두 군데 그러면 제가 이런 지금 제가 비판을 못할 텐데 시중 교재 10개 중에 9개 뜯어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은 임야래. 그런 게 어딨어? 절대 아니에요. 옛날 문제 난 것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려 볼까요? 여러분, 저기 아세요? 속리산 아세요? 속리산? 속립산 국립공원이에요. 그럼 속리산 국립공원이라면 그 교재 잘못된 교재들을 얘기한다. 속리산 국립공원 안에 법주사 절이 있으면 그거 지목이 뭐가 돼야 돼? 그 잘못된 교재들로 얘기해. 임야가 돼야 돼, 임야. 그 법주사 절인데 거기가 왜 임야야? 근데 시험 문제 뭐가 났느냐? 속리산 법주사네. 거기 국사책에서 국사책 배운 분 국사 다 배우신 분들이네. 예. 요새는 국사책 보니까 필수 과목으로 없었더라고요. 또 최근에 그때 다시 또 생기고 뭐 그랬는데 단지 국사를 배우신 분들이니까 국보가 거 있어. 법주사 절 안에 쌍사자석등이라는 그 석등이 있어요. 돌로 된 등. 그게 국보예요. 그러면 국보로 지정된 땅으로 이용되는 사적지죠. 그럼 절 안에 있으면 그게 종교용지입니다. 그러면 그절 자체가 또 그럼 국립공원 안에 있으면 그게 임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 자연공법 그 잘못된 게 그런 건 이제 혹시라도 들은 분이 잘못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연공법상의 공원은 그 안에 필지마다 용도에 따라 지목을 다 달리 정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자, 속리산 법주산에 있으면 속리산 같은 경우는 자연공업법상의 공원, 그 안에 법주산은 구체적으로 한 필지니까 거기는 종교용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 안에 쌍사자석 등 있는 데는 사적지인데 그게 종교용지 안에 있으니까 사적지를 따로 필지구역 안 하고 종교용지로 양입을 처리하면 주지목 조정의 원칙에서 종교용지로 쌍사자석 등이 구획된 땅은 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3 체육용지. 자, 각기, 이건, 자, 형광펜이 필요합니다. 국민 건강 증진회, 체육활동, 형광펜. 자, 치시고, 적합한 시설 갖춘 종합운동장, 이렇게 A를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형광펜 치셨던 체육활동에 해당하는가를 한번 대입하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체육활동이지. 하는 데지. 실내 체육, 안에서 체육활동하는 데지. 야구, 야구하는 것도 스포츠 체육활동이잖아. 이렇게 대입하면서 읽어나가시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아셨죠? 예. 자, 그런데, 자, 주의할 게 있어. 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의시대, 승마장 경륜장 찾으셨어요? 거기 법전에 의시되어 있는 거. 승마장 같은 거 주의할 거.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말 타는 건 체육활동이죠. 그 최여사님 따님이 요새 하는 거. 그죠? 승마장, 말 타는 거. 경마장은 그러면. 경마장 말 타러 가는 거, 말 타러 가는 건 운동인데 경마장은 말 경기 띠박질하는 거, 경기 띠박질하는 거 구경하러 가는 데잖아. 그러면 경마장은 말 타러 가면 체육활동, 말 띠박질하는 거 구경하러 가면은 그거는 위락 휴양을 위해서 가는 거죠. 위락 휴양을 위한 시설물의 용도를 갖다가 지목을 만드는 게 유원지라는 지목입니다. 그러면 경마장은 뭐가 되는 것이고? 띠박질하는 거 구경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위락 휴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원지. 말을 타러 가는 승마장은 운동하러 가는 거니까 체육용지. 이 정도는 상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식이 안 되는 분들 혹시 있을까 봐. 그다음에 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경륜장도 왜 주의를 해야 되느냐? 일반하고는 지금 괴리가 있기 때문에 경륜장 사이클 타라고 만드는 벨로드롬 설치하는 데죠. 그럼 그 벨로드롬 설치하는 데에서 사이클을 갖다 일반 보통 주민들이 이용합니까? 지자체 주민들이 이용합니까? 아니면은 거기에서 사이클 벨로드롬 열심히 선수들이 뛰면 그거 이거 배팅하러 가요. 아, 배팅하러 가는. 근데 원래 목적은 그 목적으로 벨로드롬 만들어 준게 아니에요. 지방 자치단체 주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 예산 확보해갖고 벨로드롬을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재원이 모자라니까 그거를 갖다가 부수 사업으로 걔네 뺑뺑뺑뺑 돌리게 해놓고 배팅하라고 만드는 그 지방세로 걷어들이겠죠? 국세가 걷어들이겠죠? 그걸 부수 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혼동한다는 거죠. 거기는 유원지가 주된 목적이다? 아니면 체육활동이 주된 목적이다? 체육활동이 주된 목적이에요. 원래 목적. 근데 현실의 운영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운영을 해서 일반인들이 헷갈리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십시오. 24. 유원지. 자, 요거는 첫 번째 줄에 일반 운영. 위락휴양 나오죠? 위락휴양 형광펜. 위락휴양 형광펜. 그래 놓고 뒤에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 시설물을 위락 쉬고 놀고가 위락휴양입니다. 쉬고 놀고에 해당하는 시설물인가 대입하면서 한번 읽으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25 종교용지 이건 뭐 별도로 필요 없고 26 사적지 사적지는 첫 번째 문제 문화재 이렇게 나온 것 찾았습니까? 문화재만 포인트 연상하시면 지목이 사적지라는 지목을 우리나라는 법에서 만들어놨다만 인식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것도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문장 다만 나오죠? 그건 형광펜 밑줄로 가셔야죠.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존, 구학하기 위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하래잖아요. 왜 제외할까요? 주지목 조정의 원칙. 제가 이건 좀 전에 사례까지 법주산에 쌍사자석 등까지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사례 소개시켜드렸죠? 예, 자, 그 다음에 27묘지에고 마지막 이 잡종지 28코드. 자, 기역, 니은 있는데, 디귿번호를 눈 고정해 보세요. 자, 형광펜.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자, 가령, 예를 들면, 노량진동 안에도 땅이 가령 5,000개 있다고 가정한다면, 5,000개
현지의 용도가 27개만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땅의 용도가 노량진동이라고 작게만 가정한다 하더라도 법에 나와 있는 용도는 27가지 용도인데 그 현지의 노량진동의 5천 개 용도가 27가지에 다 맞으라는 법은 없지요. 그러면 현지의 용도가 27가지 법에 정해진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될 때 만들어 놓은 지목의 이름이 잡종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잡종지로 등록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현지의 땅의 용도가 뭐로 이용되지 아니할 때 법에 나와 있는 27가지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등록하도록 하는 지목의 명칭의 이름을 잡종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그러면 그 위에 잡종지 위에 다음 지목에 대한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나오죠? 다만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밑줄을 그어야지 형광펜이 아니라. 다만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캐고 흙파내는 곳은 제외. 왜 제외하느냐면은 기역번에 잠깐 보시는 거 밑줄 긁 필요도 없어요. 갈대밭 실에 물건 쌓아두는 곳, 돌캐내는 곳, 흙파내는 곳이라고 법전에 얘기가 나오죠. 돌캐내는 곳을 갖다 뭐 한자로 하면 채석장. 채석장, 흙파내는 곳 토취장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 채석장 같은 경우는 지금 27가지 용도에 해당하니까 이 채석장이 대표적인 예야. 27가지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잡종지로 이런 걸 등록해. 이렇게 예를 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위에 밑줄 친거 보시면 채석장으로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제외하래. 앞에 수식어 뭐가 달린 때는 원상 회복 조건으로 허가가 났을 때는 잡종지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떠올라야 돼요. 지목을 갖다 정할 때는 장래 지목이 영구적으로 바뀌어야 지목을 변경해 주지 일시적인 용도로 지목이 바뀌는 때는 땅의 용도가 장래 일시적으로 용도가 바뀐 때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목을 일시적인 용도로 바뀔 때는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나무 수림지가 있어서 임야라는 지목이 이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임야 주인이 군청에 가서 채석장 허가가 나면 10년 동안 군청에서 허가가 떨어졌는데 허가를 갖다가 갱신을 10년 지나면 절대 안 해주고 다시 흙을 복토해서 나무숲을 원상복귀하는 걸 조건으로 허가가 떨어졌을 경우 10년의 기간 동안에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해야 채석장으로 쓸수 있느냐, 잡종지로 변경 안 해도 되느냐의 실무 얘기고 시험 문제입니다. 잡종지로 지목 변경 임야에서 해야 됨, 해서는 안 됨. 안 됨.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 사례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것입니다. 예. 자, 됐습니다. 잠깐 쉬죠.